뭐 하는 짓이야? 뭐 이 정도 가지고 놀래? 이제 시작인데. 이런다고 장현미 못 돌아와. 아니? 장현미 내가 무조건 찾아. 그 사람들은 장현미 몰라. 들쑤시고 다니지 마. 그래. 그럼 누가 아는데?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 사람들 못 무너뜨려.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과 돈의 카르텔이야. 걱정하지 마. 내가 또 한쓰레기 하잖아. 그딴 새끼들을 어떻게 조져야 하는지 겁나 잘하니까. 여기서 멈춰. 더 가면 너만 다쳐. 여기서 더 이상 뭘 더 어떻게 다쳐. 당장 장영미 데려다 놔. 형이 한 짓 대진이까지 알게 하고 싶지 않으면. 검찰이 주시하는 아이입니다. 그래서 절대 데려오면 안 되는 아이를 부회장님이 마음대로 데려온 겁니다. 상황이 많이 꼬였습니다. 회장님께 상의도 없이 장영미를 데려왔으니 그냥 돌려보내자? 장영미, 조윤우 전부 노출됐습니다. 장영미 입단속시켜서 어떻게든 일 커지지 않게 하겠습니다. 마음이 왜 바뀌셨을까? 장영미 돌려보내면 이태경이 지 동생 죽인 거 이해해준대요? 아, 그래서 그때 이태경도 죽여버리자니까. 그 결정은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. 회장님, 지금까지 저한테 온 애들 전부 몇 명인지 아세요? 걔들 다 회장님이 보내주셨잖아요. 밖에서는 전부 죽거나 실종된 걸로 알려진 그 여자애들, 걔들 세상에 알려지면요. 회장님 아들 죽어요. 다른 아이로 바꿔드리겠습니다. 장영민 위험합니다. 다른 아이라? 걔도 남원 식당이에요?